웃지마! 난 지금 기분 나쁘다고. 기분이 안 좋을수록 노래를 불러야지. 키키가 좋아하는 거 생각해봐. 이게 바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친구. 뽀미 누나. 뽀미 언니. 인성아 세빈아 어서 와. 비가 참 예쁘게 오지. 아휴, 우리 동네엔 지금 비가 엄청 많이 내려요. 막 쏟아져요. 우르르 쾅쾅 천둥번개 소리 엄청 나. 천둥번개? 엄마야. 천둥은 하늘에 있는 비구름들이 멀리 있는 친구들에게 큰 소리로 인사하는 거야. 안녕, 거긴 어때? 하고 말이야. 아, 재밌다. 그럼 혹시 비구름이 뿡 하고 방귀 뀌는 게 아닐까요? 우르르 뿡뿡. 근데 전 천둥번개 소리가 무서워요. 우르르 쾅쾅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럼 세빈아, 우리 즐거운 노래를 불러볼까? 즐거운 노래요? 무서운데 어떻게 즐거운 노래를 불러요?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야. 인성이랑 세빈이는 어떨 때 기분이 제일 좋을까? 가장 좋아하는 걸 생각해 봐. 늦은 저녁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우산 위로 도도도독 떨어지는 빗방울, 커다란 나무 아래 작은 꽃들. 이게 바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엄마가 해주시는 매콤한 떡볶이,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기, 자전거 달리다 두 손 놓기. 이게 바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엄마랑 손잡고 노래하며 걷기, 아빠가 불어주는 바로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것. 소라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파도 소리, 엄마가 그림책 읽어주시는 소리, 따뜻한 자던 고양이 야옹 소리, 비 오는 날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 일어나서 바로 맡은 가꾸운 빵 냄새, 꽃잎 위에 노랑나비 얇은 날개. 이게 바로 내가 좋아하는 것. 비가 그쳤다. 진짜 신기해. 기분도 진짜 좋아졌어요. 맞아요. 그래, 이게 바로 음악의 힘이야. 음악의 힘. 뭐야, 뭐가 그렇게 신났어? 왜들 웃고 있어? 웃지 마. 난 지금 기분 나쁘다고. 키키는 왜 기분이 나쁠까? 묻지 마세요. 말 안 할 거예요. 알았어. 그럼 우리 계속 즐겁게 노래 부르고 있자. 네! 그런다고 내가 할머니한테 엄청 혼나서 기분 나쁘다고 그걸 말할까 봐? 절대 말 안 해. 안 할 거라고. 알았어. 근데 나한테 기분이 안 좋을 때 기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알려줄까 말까? 아휴, 그런 게 어딨어요. 그게 뭔데? 말해봐요. 바로 노래 부르기! 아, 기분도 안 좋은데 무슨 노래야? 기분이 안 좋을수록 노래를 불러야지. 그러니까 무슨 노래? 키키가 좋아하는 거 생각해봐. 내가 좋아하는 거 많지. 친구들 있는 좁은 방에서 방귀 뀌기 뿡! 친구들 있는 방에 방귀 뀌기 뿡! 한 입만 달라 하고 크게 먹기 뿡! 간지러워.
그럼 태우기랑 숨바꼭질 이게 바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또 있어! 할머니가 키키하고 부를 때 네! 네? 네! 장난치기! 아, 키키, 나랑 달리기 하는 것도 좋아하잖아. 맞아, 나 진짜 빨라. 아, 맞다. 비 오는 날 달리기 하는 것도 좋아. 그럼 우리 같이 노래해보자.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이야. 네! 늦은 저녁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우산 위로 도도도독 떨어지는 빗방울 커다란 나무 아래 작은 꽃들 이게 바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엄마 부르시면 내 하고 장난치기 인성이랑 신나는 달리기 시합 비 맞고 첨벙첨벙 달리기 이게 바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소라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파도 소리 엄마 기분이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왜? 나 언제 기분 나빴어? 이게 바로 음악의 힘! 음악의 힘? 그래, 음악의 힘 있다. 인정! 잘한 거 재밌었어. 링키링키 티링키 구독과 좋아요 눌러보자.